아, 이제 벌써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용주 교수님, 힘 좀 한번 주십시오. 이제 이용주 교수님이 똥꼬에 땀띠가 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견들이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뭐 도움이 된다면 저희 회사는 뭐 지금보다 더한 후원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할 겁니다. 비반려인, 비애견인 또 아니면 반려인 모두 다 함께 희망을 갖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찬 출발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기분? 네. 이제 200m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는 순간 줄어들었죠. 아, 우리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천천히 몸이 예, 체지방이 오르는 때까지 천천히 출발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500km대 다시 한번 인터뷰 따겠습니다. 예. 아니, 길 찾고 계세요? 잘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막중한 임무 갖고 계시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좀 길 좀 잘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벌써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용주 교수님, 힘 좀 한번 주십시오. 이제 이용주 교수님이 똥꼬에 땀띠가 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견들이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뭐 도움이 된다면 저희 회사는 뭐 지금보다 더한 후원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할 겁니다.
이 반려인, 이 애견이 또 아니면 반려인 모두 다 함께 희망을 갖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찬 출발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기분? 네. 이제 200m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는 순간 줄어들었죠. 아, 우리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천천히 몸이 예, 체지방이 무르는 때까지 천천히 출발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500km대 다시 한번 인터뷰 따겠습니다. 예. 아니, 길 찾고 계세요? 잘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막중한 임무 갖고 계시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좀 길 좀 잘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 희망 부서대장정 온 힘찬 출발 축하드리고요. 지금 반려인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에 걸맞게 반려동물 문화가 더 이제 성숙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죠. 버려지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고요. 요즘 뭐 다녀보면 도둑킬 당한 동물들도 많이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도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이번에 이 희망 국토대장정이 정말 반려인 천만 시대에 걸맞게 우리 반려동물 문화를 그만큼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